주방장 맘대로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어떻게 와, 크다! 피터! 물었어! 야! 조리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저희 지금 고기 구워요? 고기 구우면 돼요. 오케이. 고기 오케이, 구워서 오케이. 앞에 앉아서 즐기면 돼요. 야, 야, 이거 보이세요? 제주산 진짜 흑돼지입니다. 짜자잔, 제주에 왔으면 뭘 먹어야 된다? 흑돼지! 그렇죠. 야, 이거 보이십니까? 이 스모그, 이 향내가 장난입니다. 와, 진짜 잘 먹었다. 고정룡이에요, 고정룡. 와, 이거 불맛 예술이겠다. 하나 드셔보세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입에 안 돼. 아, 미안해요, 미안해. 나도 하나 먹어야겠다. 덜 익었다. 덜 익었네. 골드! 고기 하나 줄게. 야, 귀신같이 어디든 거 달려오네. 어? 앉아! 아, 맛있어. 이제 가. 말 진짜 잘 듣네. 골드! 그치, 그치, 그치. 앉아. 골드 바쁘다. 아, 잘했어요. 손! 어? 손! 못해. 아, 잘 먹네. 가, 이제. 어떻게 고기는 잘 구워지고 있어요? 다 됐거든요. 고기랑 탄산이랑 술이랑 해가지고 우선 즐기고 계세요. 참돔 초회를 먼저 해서 드릴게요. 아주 상큼한 과일들로 무쳐드리는 회거든요. 이런 건 어마무시한데? 이거는 횟감이 엄청 맛있거든요. 안에 속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그거를 셰프님께서 잡으신 겁니다. 아, 맞습니다. 예. 굳이 티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니, 굳이 집어달라는 것 같아가지고. 어, 딱 집어주셨네요? 예. 제주도가 감귤이 맛있으니까 천혜향 주스랑 그다음에 청귤 주스랑 해가지고 즙을 쭉 짠 다음에 넣어줘야 될 거 이제 재료들. 마늘도 좀 들어가고 생강, 고추, 양파, 썰어놓은 오이.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한라봉을 하나 까놨어요. 아, 근데 요리할 때 되게 즐거워 보이신다. 요리하는 거요? 아까 낚시할 때는 주무시더니 이제 소스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살짝 섞어놓고 채즙이랑 과즙이 좀 이렇게 우러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신기하다, 살이 두 가지가 같이 버무려 갈 건데 껍데기가 붙어 있으면은 쏨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참돔이에요. 이야, 와, 너무 신선하다. 제주에서 이 방송을 보면 이거 되게 많이 유행할 것 같아요. 어, 저 자신 있는 표정. 너무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시죠? 너무나 미칠 네. 것 같아요. 참고로 제 혀가 혀준입니다. 네. 혀준. 아. 코리아 최고 혀로 모든 걸 판단하는 능력 있는 챔피언 모습. 여러분들한테 드린 첫 번째 코스는 참돔 쏨뱅이 초회입니다. 이거는 우리 CM님 거. 아! 너무나 궁금한. 와. 와. 정민 씨 먼저 먹겠습니다. 네, 드세요, 드세요.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맛있어요? 수저로. 안 먹었어요, 지금. 저도 이제 떴습니다. 예. 살짝 고수를 더 넣어서 요거는 정민 씨 거. 자. 근데 왜 제 그릇이 두 배는 작나요? 아, 이거 이따가 나도 먹으러 가야 되니까. 아, 나도 먹어야 되는 거. 확실한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너무 서운해질 뻔했네.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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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어울린다고? 진짜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인 것 같은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난생이에요. 난생 처음이에요? 이야, 이거 진짜 이거 나의 원픽. 어떻게 저번 시즌이랑 비교해서 또 다시 돌아왔나요? 어, 이거는 진짜 제주도 냄새가 더 들어가서. 더 들어갔죠? 네. 네. 야, 이거 근데 진짜 신기하다. 여기에 배, 사과 이런 거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다. 경북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문경 사과 이렇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사과 넣어서 만들어도 진짜 맛있어요. 상큼한 소스에다가. 이쪽에서 씹었는데 어느덧 이쪽으로 가 있네. 그 정도로 쫀득해. 껍질로 치실할 수 있겠어. 그 정도로 쫀득해. 아, 진짜로. 그 정도로 쫀득해. 에피타이저 드시고 계시니까 두 번째 음식.
냄새 미쳤다. 엄청나다. 빨리 주세요. 네, 현기증 나시죠? 예. 여러분들을 위한 두 번째 요리. 어머, 벌써 됐어요? 뭐라? 와, 이거 너무 호텔 같다. 이야, 이야. 와, 진짜. 이야!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진짜 배우 받고 대접받는 느낌이야. 그리고 주실 때 너무 해맑게 웃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저도 너무 해맑아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수개? 와, 이거 진짜 삼옥탑을 미쳤다. 스프 같아. 이건 단줄 거야, 지금. 이건 진짜 우리끼리 먹기 너무 미안하다. 야. 당근이에요? 당근이랑 양파랑 우유 버터만 들어간 소스. 근데 되게 호박스럽기도 해, 진짜. 호박 버터 같은.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진짜. 야, 이게 이렇게 맛있다고? 대박이다, 이거. 자, 어떻게 맛있게 드셨어요? 이제 탕으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좋아요. 와. 탕탕탕탕탕탕탕! 국물 요리인데 국물은 좀 뽀얗게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자, 여기다가 딱새우도 우리가 잡은 쫀뱅이에다가 제주도 흑돼지에다가 진짜 짬뽕탕처럼 이거 박자다.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가 불발한 아가씨가 되는데 박자 좋네요. 박자 좋았어요? 네. 네. 먹어볼까요? 다음 네. 음식? 와, 이거는 되게 러프한 음식이라서 이 상태로 여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고명만 얹어서 그릇에 얹을게요. 2일차 마지막 음식. 아, 떡볶이까지 있어. 어, 떡볶이 아까 얘기했는데. 와, 우리 저번에 먹었었던 해물탕 기억하죠? 기억하죠. 또 그 해물탕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봤어요. 야, 진짜 짬뽕탕이다. 야, 이거 진짜 와, 스트레스 받는다.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맛있어. 작정했네. 어저께 내가 약간 느낌이 셰프님이 먹었을 때 뭔가 리액션이 내가 아니었던 거야. 아, 아니야. 너 그래? 너 오늘 한 번 더 뒤졌어. 딱 이 느낌으로 오늘 만드신 것 같은데? 김치를 안 넣었는데 약간 김치처럼 약간 새콤한 맛이 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그 토마토 소스를 살짝 넣은 거거든요. 아,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약간 칼칼하면서 개운하다. 개운해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짬뽕탕의 맛이 아니라서 이랬을 거예요. 근데 먹다 보면은 계속 먹게 돼. 진짜 제주도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맛들이긴 하다. 요거 쏨뱅이 살이거든요. 쏨뱅이 살이 민물이랑 바다 맛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얘는 맑으면서 고소한 맛을 다 가지고 있어서. 네. 야, 이거 되게 물건이네. 저희 오늘 세 가지 음식까지 그리고 바베큐 세트까지 해가지고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와인까지 예. 해봤는데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와, 오늘 약간 그 아침 출항할 때 생각보다 좀 긴 잠을 자고 나온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상쾌하게 출발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오늘 하루의 노동 강도와 쉼의 강도가 아주 좋은 하루였거든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밸런스 있었어요. 그게 잡히니까 또 힘을 얻잖아요. 오늘 어복 여왕. 앉아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뭐 지금 저 완전 생생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얼굴이 되게 자기 때깔을 찾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 때깔 찾았어요? 네. 다행이에요. 너무 맛있는 음식 먹어서 그래요.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아침마당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어쩜 느끼는 게 이렇게 들리지?
저 그래 아니 틀린 참고신 예. 어땠어요? 어. 저는 최악의 밸런스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아. 왜 그랬어요? 아 오늘 조항이 좋겠다 던졌는데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제 어복의 여신이 좀 먹을만한 사이즈를 잡을 이거 안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오늘 그냥 방송 황이에요. 무슨 시장에서 우리 사비로 생선 몇 마리 살 뻔했어요. 예. 아 근데 진짜 음식이 다 풀어주네요. 정말로. 아 감사합니다. 네 공지를 좀 드리려고 해요. 어 네네네. 출연자 팀 대 제작진 팀 나눠가지고 대결을 한번 할 겁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우선 뭐야? 우선 잠깐만 PD님 들어가는 출전하십니까? 프로님이랑 프로님 안 되지 프로님 내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캐시 네, 또 캐시엠 또 내 거 우리 거고 난 또 밥 먹을 때는 또 당신 거잖아요. 네.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배신대 3대 2 대결. 아 3대 2 대결. 어 싫어요. 3대 3 해야죠. 예. 아 3대 2 해요. 그럴까요? 응. 내일 걱정은 내일 하기로 하고. 네. 오늘만 살자. 그래.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네. 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생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낚시 생일. 아 오늘은 배 부실이 낚시에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저는 지금 왕따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KCM 벌써 드리웠고요. 정민 씨 오늘 한 마리 기어코 잡아보겠다고 지금 먼저 이제 프로님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실이 잡으면요 맛있을 거예요. 정민 씨 오늘 몇 마리 예상하십니까? 두 마리. 어제 어복이 오늘도 좀 영향을 미치. 어 뭐야? 어 뭐예요? 전동이에요. 피디 양반 너무 좋아. 그거 너무하네. 시즌 3 언제예요? 어? 시즌 3 언제 하냐고? 저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야, 아 앞으로 이제 큰 것만 잡으러 다닌다? 네. 아 부시리 방어 뭐 이런 거. 그럼요. 오늘 저희 추앙이 몇 시였죠? 이때 아 놓쳤어요? 아 사이 좋았는데. 아 놓쳤어요? 네. 아 있다는 거네. 오늘 출항 몇 시에 하셨죠? 5시? 5시. 네.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숙소에서? 4시. 4시. 네. 네. 저희가 진짜 오늘도 강행군 중입니다. 여수 금호도에서 그지터가 안 할 줄 알았는데. 여기를. 어떻게 또 한 마리 잡는다! 용병비는 패배를 인정하라! 할 일 다 했다! 아니 우리 나중에 상어 잡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와!